지난 시간에는 생기와 전기의 관계, 그렇죠? 중요한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지배한다? 생기가 전기를 지배한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그런데 그게 왜 변질이 됐느냐?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꺼져버렸냐? 결국 그것은 무엇을 못 받아서 그렇다? 생기를 못 받아서 그렇다. 자, 그러면 생기라는 것은 전기를 지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전기가 뭐예요? 전기도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전기는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다.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 아무리 뭐 저 여러분 그 송전탑 뭐 그 핸드폰 기지국 근데 가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파가. 그래도 거리만 좀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 전기 또는 전자파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생기는 무슨 에너지다? 자,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야. 자, 생기는 정신적 에너지야. 이 정신적,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지배한다면 왜 지배하는 거예요? 더 강하니까.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영적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뇌파가, 우리 몸 안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 어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봤다. 와, 너무 이쁘다. 어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온다. 야, 가만히 있어봐, 저봐, 너무 좋다 음악이. 그러면 우리의 뇌파는 그 물리적 에너지의 전자파예요. 뇌파는 어떻게 변해버려? 내가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무슨 파였는데? 베타파. 그러니까 잡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걸로 별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베타파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 이런. 그리고 가끔 가다가,
괜찮을 거야. 아, 잘 될 수도 있겠지. 이런, 부드러운 알파파하고 닮은 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대개가 다 뭐예요? 아, 짜증나고 까칠하고 그런 파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런 파는 왜 이런 베타파가 되냐고 하면, 외부에서 별로 아름다운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야. 별로 아름답지 않은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 아주 괘씸한 놈이야. 아주 나쁜 인간이야. 그런 인간. 내가 친구 관계를 끊어버릴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할 때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내 파가 저렇게 변해버려. 그래서 이 항상 내 속에 이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절대로 안 켜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않아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부해야 돼. 그냥 들어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 사람들. 왜 그래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속아서 살아요. 실제로 말은 뭐라고 하면서 그런 잡생각이,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그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나. 아시겠죠? 그렇죠.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속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말로는 들어온다. 그래.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러잖아요. 번쩍하고 생각이 들었다. 들어왔다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예요?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넣어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와,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와, 생각이란 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생긴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가 들어와서 나의 T세포를 어떻게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어떻게 집합을 시켜, 이동을 시킨다니까. 우린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즉, 내가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내가 했다, 그 누가 했다고 그러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해? 예수를 배신하고 팔았어요. 돈을 받았어.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게?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였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가롯 유다는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넣어줬다 그래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맞냐? 성경이 맞냐? 어느 게 맞겠어? 성경. 그 해봄. 그리고 유전자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유전자 유자도 몰랐잖아. 생기 생자도 몰랐잖아. 근데 배워보면 다 생기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진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냐고 하면, 제가 그 말을, 그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한 것은 가롯 유다 자신이 아니고 뭐예요? 넣어줬다. 는 말을 읽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그때 눈이 번쩍 떠인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이 걸린 것도 뭐가 되는 거요? 내가 걸린 게 아니라니까. 예. 네.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고, 뭐, 불안하고, 이런 게 다 누가 뭐요? 넣어준 거라니까. 예.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자, 보세요. 요한복음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는 이거 읽고 번쩍 눈이 떠서 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가롯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죠. 이거를 성경은 어떤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제가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그 잡생각을 하기 싫어. 좀 잠 좀 자고 싶어. 그렇죠. 나는 좀 편안한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런데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뭐예요? 막 나쁜 생각이 막 들어와. 들어오는데 나는 그 생각 하고 싶어 안 싶어? 나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것들이 막, 뭐요? 막 들어와가지고 나의 뇌파를 어떻게 만들어? 베타파로 만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한다고. 또, 많은 경우에, 특히 여성들, 이 말하면서, 뭐,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래. 그렇죠. 어머머, 나 좀 봐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거 다 어떤 영적 에너지, 여기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은 다 사단이 넣어줍니다. 특히 사단이,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넣어줘요. 하나님은 너를 벌 줄 거야. 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어.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 전 세계적 뭐라 그럴까? deception, 영어로 하면 세계적 거짓말입니다. 이 국제적,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이 글로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만 이 글로벌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유전자로 됐다. 그것도 결국 속은 결과야. 네. 왜? 무엇에 속느냐? 그런 새끼는 뭐요? 죽어야 싸.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음껏 증오할 자격이 있어. 왜? 내가 뭐니까? 피해자니까. 그런 놈은 미워해야 돼. 그런 놈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다 우리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정의가 뭐냐고요? 내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 너는 속았어. 네 유전자만 끄고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의라고 여기고 있으면, 내 원수는 미워해야 돼. 이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월호 선장이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 판결이 뭐 몇 년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사형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내면 뭐 해요? 내 유전자만 꺼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진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아시겠죠? 정의,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야 그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정의로는? 그놈의 새끼는 빨리 암 걸리게 해가지고 뭐예요? 암 걸리게 하든지 그냥 뇌혈관이 터지든지 막히든지 어? 빨리 쓰러져서 죽어야 돼.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푸틴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푸틴 지난번에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뉴스가 나왔죠. 왜? 그게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버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러면 조회수가 뭐예요? 막 올라가니까 돈 들어와. 그러고 있어, 이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거짓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온통 글로벌하게 속아서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병까지 걸리면서. 그래도 못 깨달아. 왜 내 유전자가 변질됐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어머머, 나 좀 봐.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을, 제가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저는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내 같은 사람만 있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있는데, 우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예. 아빠한테 와서, 마약 하려고 하려면 돈이 드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약만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 마음속에 탁 세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마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요, 무서워져요. 정말로 악해져요. 어떤 데는 이게 휙 돌아버려. 돌면요, 돌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러면 여자아인데도 내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제 막 목을 졸라 그러고 막 여러분 그런 일을 제가 다 겪었어. 근데 그걸 당하면서, 참 이상해. 이 힘이 어디서 오냐? 제 목을 조를 수 있지 못해요. 근데 얘가 막 붙잡고, 저를 밀어붙여 벽에다가 붙이면 막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목을 조르면 막, 이거 막,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겠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와? 이제는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 가다 보면요. 조금 가다 보면요.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와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 설에, 그 세웠지. 내리래. 그래서 내렸죠. 내 속도 위반도 아닌데 왜 그러냐.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 딸이 신고를 했어.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기발하게 경찰에다가 신고하고 그건 이제 경찰. 그래서 경찰이 따라왔어. 니하고, 신고자 이름 있잖아. 우리 딸 이름이야.
아빠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아빠다. 그러면 네가 성폭행을 하려고 그랬냐? 그래서 이제 실제 얘기를 해줘. 해주면 경찰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럼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고생 많다. 그런 거를 이제 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 뭐 지옥이 있다 그러지만은 지옥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여러분, 우울증 걸려보세요. 지옥이 바로 여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안에 있다니까.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딸을 내대서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 제가 얼마나 놀랬게. 나라는 인간, 이 이상구라는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런 생각이 뭐요? 들어왔다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누가 넣어준 거다? 악령이 넣어준 거다. 그래서 여기 속으면 이렇게 속습니다. 우리 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딱 그 생각이 딱 들게 마귀가 해놓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마귀는 저를 공격합니다. 이상구! 네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니. 너는 하나님께서 벌 받았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사람들이. 예, 아시겠죠? 그, 우리의 생각은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선택한다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쁜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는 어떻게? 막, 얘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이 마귀가 저 거짓말 해가지고, 너라는 인간은 네가 뭐, 너는 잘났다며? 너는 뭐 믿음 좋다며? 근데 이따위 생각을 해? 이 위선자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진실을 모르면 생각을, 어떤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악령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내 팔을 변화시키면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속지 말라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이런 가룟 유다라도,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박수! 박수! 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린 지금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잘 몰라.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핸드폰이, 여러분 컴퓨터가 온갖 말을 다 하죠. 그렇죠? 지가 혼자 만들어낸 말이요. 누가 내 핸드폰, 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에 뜨는 말은 다 달라요. 생각대로, 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한다고. 그런데 컴퓨터나 핸드폰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야. 나는 거부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응.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거라고 뭐예요? 착각하고 속아서 사니까 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맨날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아주 악해. 너는 병 나을 자격도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속아 있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그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 그래서 우리가 속은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죽을 수밖에, 우리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 이제 너희들 책임 없어. 너희들 이걸 믿어줘. 알아라. 박수 크게 치세요. 네. 네. 지금 이거 암 걸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가 왜 암 걸린 줄 알아? 죄가 많잖아, 네가. 네. 판판이 속아요. 여러분,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암 걸린 사람들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거의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 암 걸린다고. 네. 착한 사람들이. 그 이 착한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뭐예요? 뭐가 커요? 죄책감이 크다고. 네. 뭐, 정치 누구 같은 사람은 죄책감 따위는 뭐예요? 전혀 없어. 뭐, 끄떡도 안 해? 와, 겁나요. 예. 근데, 이 착한, 그런 사람들 암 잘 안 걸린다니까. 착한 사람들은 조금 사단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조금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니까.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끄떡도 아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안 걸린다니까. 그리고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뭐예요? 쇼야. 그렇죠? 예. 이거 정말로 막 이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이 우리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예. 물리적 에너지. 를 지배해서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다 보세요. 암 걸렸다 그러면 특히 암 걸려가지고 뉴 스타트에 왔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특징이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이 뭐 필요해? 그렇죠? 난 나쁜 짓 하기가 싫은데. 왜? 뭐, 나쁜 짓 했다 하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만 보면,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좋은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조금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면 금방 나타나버려, 얼굴에.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생뚱맞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자. 암 환자들의 성격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책임감이 강해요. 이건 내 책임이다 하면, 예. 네.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책임진 대로, 뭐요? 진 대로, 책임진 대로 어떻게 해내야 돼? 완벽하게.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자들이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강력하게 바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한데 주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 그리고 남에게 뭐요? 피해가 가는 것을 내가 괴로워. 네. 그 저도 이제 나이가 80이고 여러분 뉴스타트에 지금 뉴스타트 센터의 대표 아니에요. 근데 아 이제 제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 우리 집 사모하고 같이 둘 다 하도 바쁘니까 식사 시간이라도 우리 둘이서 알콩달콩 먹자. 그때 가면 우리 집사람은 밥 먹다가 하는 일이 많아. 전화도 받고 이래가지고 식사 끝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저도 옛날에 미국서 그 뉴스타트 할 때 센터 할 때 거기서는 모든 직원들의 월급이 똑같았어. 그 당시에 1982년도인데 그게 월급이 다 균일하게 700불. 700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설거지 당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해보면, 아이, 접시 늦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세척기를 또 돌려야 돼. 또, 왕, 돌려가지고 막. 그거 돌리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 여름에 막. 제가 의사지만, 의사라고 특별 대화 안 해요.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김병원 봉사자님이 이제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맨날 갖다 주면서 맨날 미안해 죽겠어. 우리 김병원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우리 같은 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그리고 남들이 자기 책임진 걸 안 해놓으면 뭐예요?
막 미워. 네. 그 우리는 착하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은 이렇게 모순이야. 네. 왜? 그래가지고 이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그런 누구 같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TV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예, 네, 그 얼굴만 보면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 아, 근데 그거 안 돼. 안 돼요. 네. 이제 그게 왜 안 되는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점차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리를 알아야 돼. 모르면 당해. 아시겠죠? 모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남한의 그 누구누구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 근데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와, 그래,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고민 중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금방 답변이 나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책임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 네. 그렇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안 하신다. 왜? 왜 또 미워해? 그러시지 않나? 죽고 싶어 너? 그러시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책임지시고, 뭐 하기까지 했어? 죽어버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 정죄를 안 하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미워하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으니, 이제는, 어쨌든 간에, 예, 이제는 하나님 흉내라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도, 우리 있어 없어? 있지. 간절히 있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미워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진리야. 이 진리를 모르면 사단에게 맨날 공격을 당해. 아, 너 나쁜 년. 너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외부에서 어떤 영적 에너지, 악한 영적 에너지가 넣어주려고 할 때, 뭐 하라? 거부하라. 거부하라. 그래서, 아니야! 나는 네 목소리 지금부터 뭐예요? 안 듣겠어. 그래도 들어와요. 아시겠죠? 왜? 얘들은 아주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병들게 하고 고생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거부해? 정할 거 없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라도 해야 돼? 걱정을 못 봤어. 이거라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당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 고생을, 애들 마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도 마약을 했지.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숙자가 되겠지. 뭐 이런 걱정. 그 하면 뭐 해요? 막 앞에 안 보여. 얘들 장래는 막 막막해. 그 내가 걱정. 그 걱정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그래서 그래, 나는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다 뭐요? 맡겨야 돼. 안 맡겨지는데 왜? 이게 자꾸 걱정이 들어와서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게 안 막아져. 이게 막아야 되는데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못 두고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제가 자주 불렀던 그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내 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하고 그 다음에 막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저 재워주세요. 왜 하나님께 재워주시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러고 나면 눈 뜨면 아침에.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이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아. 계속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노숙자가 되겠구나. 이런 게 다 아니야. 다 어떻게 해서 놀랍게 우리 딸들은 잘 심리 상담사가 돼서 일 잘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노숙자가 안 되고 와 역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울증으로 오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이곳이 뭐예요? 싫어. 가만 생각해 보면 싫어해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 하나? 그렇잖아요. 싫어야 될 이유가, 그, 잘 생각해보면, 역시, 악령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싫어해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그걸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돼. 그래서 거부하려면 내가 노래 부르는 것,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돼.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라도 해야 돼? 안 웃어워도 뭐요? 뒤집다 웃어버려야 돼. 한참 웃다 보면요. 웃다 보면 마음이 기뻐져. 왜 그렇게? 기뻐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엔도르핀이 생산됐다는 말은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 켜졌다는 거예요. 왜 켜졌을까? 그런 현상을 아이고 이제 단어가 생각이야. 그런 현상을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유전자는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 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때는 무조건 기쁠 때는 무조건 켜지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안 기쁘지만은 뒤집다 웃으면 이 유전자 쪽에서 아 뭐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 이게 무슨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걸 하여튼 무조건 켜고 보자. 그게 조건 반사. 그거는 자꾸 반복을 하면 효과는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은. 왜? 나중에 유전자 안 속는다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속이려고 할 때고, 지금 이런 경우는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악령으로부터 나는 보호를 받고 싶어.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건 반사를 시도를 하면, 그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실천하시면은 이거를 자꾸 해보면 어느 날 점점 이 바깥이 밝아 보여요. 네. 저도 우울증에 심하게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하늘을 봐도 어떻게 환하지가 않아. 우중충. 그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마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 하늘이 우중충했다고. 그 캘리포니아의 파란 하늘이 우중충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뉴스타트 센터가 산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산에 산책길이 아주 좋았는데, 그 이제 산책길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도 부르면서 이제, 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웃고 기도 탁 하고 눈을 탁 뜨면요. 하늘이, 와! 이렇게 밝아. 그러면서 싸웠어.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우울증은 한 두 달 만에 그동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 싸움. 그리고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진실 속에 있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기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고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그 생기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 그러면 낫습니다. 뉴스타트 했는데도 안 난다는 사람 있어요. 그건 왜 안 낫게? 안 하는 거야, 지금. 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현미밥 열심히 먹고, 채식하고, 물 마시고, 죽으나 사나 뭐요. 운동해야 된다니까, 운동. 아이, 에이,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마음 상태가 긍정적이질 않아. 그러면, 아무리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해봐야 제자리 그러면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뒷걸음 쳐요. 결국, 뉴 스타트의 핵심은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예. 이 생기로, 여러분. 이 생기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